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루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바로 타란툴라예요. 타란툴라가 요번에 산란을 했는데 저번에는 무정란을 낳았어요. 근데 요번에는 완벽하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새끼들이 많이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겸 해서 하는데, 우선 어미는 이쪽에 사진에 보이는 이 친구고요. 그리고 파나마라는 그 섬에 사는 친구예요. 이 친구를 제가 인공 부활을 시키려고 알집을 수거를 해서 어미한테도 영양식을 주고 부활을 시켰는데, 어떤 개체인지 얼마큼 나왔는지 자 보러 가봅시다. 고! 짠! 바로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하얀 게 있죠. 이 하얀 게 바로 타란툴라 알집이에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타란툴라가 지금 있는 거예요. 어미가 이렇게 알을 지키고 있고요. 이거 엉덩이고요. 지키고 있는데, 지금 타란툴라가 알 낳은 지 보통 3-4주 정도 돼주면 안에서 이제 림프나 스파이더링이 돼서 인큐베이터에 옮겨줄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는 알집을 개봉해 봐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빼주는 이유는 타란툴라 어미가 휴식시간이, 알집을 뺏게 되면 휴식시간이 더 앞당겨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오픈해서 알집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거미줄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자, 지금 여기 어미 다리가 보이죠? 자, 오늘 잘 나와야 될 텐데. 자. 오. 자, 어미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진짜 이쁘게 생겼죠? 이 친구가 파나마 블론디라는 타란툴라입니다. 자. 오, 알집을 순순히 주네요. 여기 우선 두고 다시 집을 닫아주고요. 자,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들 상태인데 굉장히 찐득찐득한 상태예요. 와, 빨리 꺼내길 잘했네요. 와. 자, 지금 아직 부활을 하지 않았고 유정란이랑 무정란이랑 지금 섞여 있는 걸로 보여요. 부화한 친구들을 제가 선별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개체수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약 20마리 가량 지금 부화에 성공을 했고요. 저번에 실패하고 요번에 이 정도라도 나온 게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원래 40마리 넘게 있었는데 또 약한 개체들이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부화를 하면 이제 스파이더링이 되고, 스파이더링에서 또 한번 탈피하면 유체가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부활을 하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타란툴라처럼 생기게 돼요. 그래서 유체 때는 그렇게 생겼고 성체가 되면 또 발색이 또 변하거든요. 이 친구들을 성체까지 잘 기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돌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7만명 이벤트가 시작이 될 건데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